올림픽은 스포츠를 넘어서 각국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류 팬들에게 익숙한 K-POP뿐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과 전통 놀이 등 우리 고유 문화가 파리 지향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강하나 리포터와 정지훈 리포터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검은 것 특유의 낮고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술대를 이용한 현란한 연주에 관객은 숨죽이고 집중합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음악축제 현장입니다. Notamment l'instrument ancien, le gomungo, c'est hyper intéressant. Nouveau pour moi, c'est entre et le son est très agréable. Et j'ai beaucoup aimé aussi le la mélodie. 특히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악기 거문고와 유럽 관객에게 익숙한 피아노, 현대 예술을 상징하는 전자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악기가 클래식 작곡가 바흐 작품 등을 연주하면서 국경과 장르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낯선 듯 익숙한 선율은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 살가보홀 전 좌석이 만석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전통음악을 보여주는 것에 넘어서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러한 기회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들을 거문고와 피아노 또 전자음악이 함께 연주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친근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온 관객들이 충분히 그 매력, 거문고의 매력에 매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호응도 너무 좋았고요. 사흘 동안 한국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재즈 클래식 등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 한국음악축제.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K-POP을 넘어 한국음악의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World 강하나입니다. 항아리를 향해 던진 화살이 보기 좋게 주둥이로 쏙 들어갑니다. 맑은 강가에서 뱃놀이하며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과 여인들의 그네놀이까지 250년 전 혜원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와 만나 새롭게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파리올림픽을 기념해 메타버스 등 현대기술을 활용해 마련한 한국의 놀이 특별전 현장입니다. Entourage, donc voilà, c'est pour moi une occasion de découvrir en fait des choses liées à la culture coréenne. Et je trouve que voilà, c'est une très jolie exposition, même si j'ai. 한지와 대나무로 만들어낸 형형색색의 방패 연대. 3대째 전통 연에 계승한 리기테 명장의 방패 연들은 견고하고 유연한 매력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Bah, j'ai beaucoup aimé les cerfs-volants. Voilà, les cerfs-volants. Il y avait un très beau cerf-volant avec des fleurs qui étaient toutes peintes à la main et tout ça. 우리의 이 전통 문화 또 이 현대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점차적으로 프랑스 이 시민들 가슴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자체 저도 아주 그냥 감동이 됐습니다. 전통 놀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이 담긴 전시 공간에는 프랑스 e스포츠 팬들로 북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한국의 놀이를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이를 프랑스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또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위상이 더 부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 40여 개 국내외 기관 또 그다음에 그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IT 기술들을 문화하고 접속하여서 다른 나라와 굉장히 차별적인 그러니까 문화와 IT가 결합된 놀이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라고.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놀이 문화를 한 자리에 소개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캐나다에서 한인 입양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한인들은 오래전부터 한인 입양인 가족들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영아 리포터가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툴지만 난생 처음 김치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미리 준비된 양념에 절인 배추를 버무리는 게 전부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김치와 잡채, 김밥까지 한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캐나다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입니다. 7년 전 캐나다에 입양 온 데이비드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김치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I feel like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cook Korean traditional food and get to know more about Korean traditions as a whole. Every time that we tell the kids, Levi and his sister, there's going to be a Korean event, they're really excited to come down and always have a wonderful time with these. 캐나다 토론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런던 지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런던 한인회와 캐나다 한인 입양인 가족들의 모임인 양자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아이들 놀잇감 준비부터 다양한 문화 공연 모두 한인들의 자원봉사로 준비됐습니다. 입양아 가족들이 그동안 원했던 그 음식, 김치, 잡채, 김밥 만들기를 해봄으로써 가정에서 그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해보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는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한 공통점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지난 1992년 결성한 단체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 때마다 모임을 갖고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양자회는 한인 입양인과의 만남을 통해 연대를 쌓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나간 입양인이 6.25 이후에 한 20만 잡고 캐나다에 한 1만 명 정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체성, 그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올여름 뿌리를 찾아 한국 방문에 나서는 한인 입양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캐나다 런던에서 YTN 월드 정영아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상으로 2024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션 가운데 하나로 포럼에선 차세대 경제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특강, 지역별 현안 토론, 또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만 45세 이하 재외동포 경제인은 한상 넷에서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재외동포청이나 거주지역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 한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독일. 하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대중문화에 집중되고 있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독일 쾰른에서 전통 소주와 막걸리 등 한국 전통술을 알리기 위해 나선 동포를 소개해드립니다. 발효를 일주일 이상 시키고 잘 만들어진, 잘 발효된 막걸리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를 하면 소주가 나옵니다. The taste of the soju is very soft, very smooth, which I really liked, really enjoyed. And now it was very interesting to get something like this for the first time. 독일에서
한국 누룩향이 나는 소주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전자과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 후에 선박 기자재 연구원으로 3년 반 정도 일했고요. 일하던 도중에 맥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홈브링도 하고 친구들과 맥주도 많이 먹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맥주를 양조할 수 있을까? 맥주 종주국인 독일에 공부를 하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독일로 오게 됐고요. 독일 생활 중에 또 하나 느꼈던 게 정말 브랜드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 독일의 술 시장에서 한국 술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초록색 병에 든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과 한국에서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독일 친구 지인에게 선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 프로덕트가 되는가 이런 아쉬움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독일에서 사케 같은 경우는 정말 위상이 높은 편이거든요. 가격이 비싼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소주 이렇게 하면 그냥 아시아마트에서 조금 싸게 파는 그래서 제가 독일 현지에서 직접 소주를 그 전통주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전통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통누룩을 들여오기 위해서 좀 처음에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독일의 여러 관청 사람들도 사실 이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도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고 화학 박사분이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증류주로 사용하는 누룩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행정적인 처리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화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그 대화에서 뭔가 업무가 해결되는 데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세무 관련된 업무는 정말 철저하게 하는 독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고요. 그래서 제가 놓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사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소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주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한국 분들도 사실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통 소주와 그냥 소주, 일반 소주의 차이점은 보통 모르시거든요. 초록색 병에 든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테이스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인지를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lso wir hatten ja neulich das Tasting mit euch und also wir verkaufen relativ viel mittlerweile. Die Leute kommen wieder, die es auf dem Tasting gekannt. 사케나 고량주처럼 아니면 위스키처럼 딱 그런 술들은 술 이름만 들어도 그 어떤 나라가 연상이 되고 그 제조자의 정성이 느껴지는 고급술이거든요. 그런 전통 한국의 전통 소주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전통 소주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는 좋은 다른 전통주도 많거든요. 그런 다른 한국의 술도 독일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일반 대중에 공개되면서 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중국 판다 기지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현재 중국 청두에서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워룽 선수핑 판다 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사는 물론이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도 앞다퉈 푸바오 관련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두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푸바오가 있는 판다 기지 주변에는 주로 민박 위주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보통 3성급 이상 숙박시설부터 외국인들의 투숙이 가능하니 이 주변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이 숙박 가능한 시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다 기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하고요. 또 기지 곳곳에 경사로가 있어서 노약자들은 통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지 공안 110번이나 긴급 구조 신고 120번에 신고한 뒤 주 청두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